진아야, 진아야 대사 한번 맞춰볼까? 진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지? 좀 덜 들어온 거 제가 이렇게 가야지 좀 더. 진아 바꿔. 자, 하나 둘 셋. 저 여기 홍천 관광지 놀러 왔어요. 비발디 파크에서 하루 자고 얘가 기분이 좋은 거 보니까 좋았어? 좋았나 보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 에? 아까 찍은 거 올렸네? 아, 친구야 잠깐 놀러 와서. 진짜 우리 너무 예쁘게 나왔지? 홍천. 인스타 우리 아까 찍은 거 올렸네 하기 전에. 네. 오빠 이봐봐. 아 화장실 가고 싶어. 네? 나타게 내려. 내려. 잠깐 이번 씬 어디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 잠깐 바꿔. 뭘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고요. 어디 뭘 지금 이렇게 많은데 뭐 어디서부터 보시면 네. 아 뭐였지 그거 뭐였지? 몰라가지고 이제 소진 왔어요. 진아야 진아야 대사 한번 맞춰볼까? 진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지? 좀 덜 들어온 거 제가 이렇게 가야지 좀 더. 진아 바꿔. 팀에서 이렇게 할 거. 둘 셋 그만. 안녕하세요 하이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짧은 부분에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됐는데 저희가 아마도 회사 직원일 거예요. 카페에서 아까 건물 사이 펴는 장미도 흘러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울이랑 북가마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신곡 띵기나바우치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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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입니다. 세탁해야 되나? 500원만 주고. 동전 있어? 1000원 줄게요. 응? 친구. 네, 되게 친해요. 아, 친구 맞죠? 저러고 네. 집 왔다 갔다 하고. 아. 너무 친구, 브라이 친구. 말을 떼버려야지.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오셨어요? 후줄근하다니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 그냥 주말에 제가 혼용 걸어갈 때 원래 이렇게 입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할 때나 이쁘게 입는 거지. 오늘 데이트 아니었나? 아니죠! 저는 정국 오빠 있는데 무슨 데이트예요. 남사친, 여사친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던 사이인데 이렇게 되는 거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저도 정국 오빠랑 남사친이었잖아요. 꼭 그럼 남사친, 여사친이 없는 거니? 옷 새로 맞추셨나 봐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신사. 무신사. 예. 이것도 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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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신사 룩입니다. 무신사. 진아 씨, 오늘 되게 예쁘게 입고 나오셨네요. 멋있게 입고 나오셨네요. 아유 제가 뭐가 뭐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옷 새로 맞추셨대요. 저요? 아니요. 아 왜요? 아시잖아요. 아 춥다, 되게 춥다. 아. 패딩 입고 오시지. 그렇게 해야 돼. 손 안 시려우세요? 네, 저 핫팩 두 개 있어가지고. 아, 그러십니다. 저는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우 추워. 차와요. 괜찮으세요? 딱 긴장님 안전하세요. 뭐 하러 오셨어요? 저희 회식하러 왔습니다. 근데 두 분 왜 옆에 나란히 앉아 계세요? 저희가 제일 서열이 낮아요. 둘 다 인턴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훨씬인데 여기가 조금 더 선배님이 높으시죠. 아니 근데 리나 주민님 술 되게 잘 드시네요. 오늘 뭐 큰 술 못 봤어요? 뭐 알잖아요. 아 알잖아. 입고 있어. 거기 구워주는 남자 어때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만나보진 않았지만 방국 오빠 고기 안 구워주던 아시죠? 저번에 보셨던데. 아니 이걸 왜 세우라는 거야? 연명도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제가 맛있게 구워서 주면 되니까요. 고기 구워주는 남자 어때요? 전 제가 못 구워서 구워주시는 분 아니면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여기예요. 전 잘 구워요. 저보다 잘 못 구우면 이제 제가 굽고요. 근데 민호 씨는 조심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자꾸 고기를 뺐다 넣었다예요. 촬영 때문에 탈까 봐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꾸. 아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레이나 주임님? 예? 여기 짱하고 민호 정국이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국이한테 왜요? 술 많이 드신 거 같은데. 아니요 저는 조금밖에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술 많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진생찌개 하나 찍고 왔는데 저는 지금 닭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올라오거나 너무 추워. 닭이 돼버렸어. 느낌 나요 지금. 네 괜찮아요. 전화 해볼게요. 저 안 봤는데요? 놀았나 봐요. 좀 더 놀다 갈래요. 저 괜찮아요. 저 앉을 수 있어요. 지금 한 게 마이크. 멈출도 없지만. 다들 열심히 오시간 씨랑 잘하자고 일하고 있는데. 메리. 아. 안 먹고 싶어. 아 그래? 오빠 먹고 싶어서 시켰으면서 내가부터 먹으려고 그래. 제가 바꿔. 근데 우리 오늘 오랜만에 같이. 어. 아직 바꾸지 마. 아 진짜 또 뭔다 또 뭐라. 아니 어제 야근하고 사우나에서 출근한 사람한테 정말. 그리고 진아 씨 제 스타일 아니거든. 네? 대리님도 제 스타일 아닌데요? 아, 젊다 젊어. 제 스타일이. 저랑 옷이 똑같고 시간차로 들어온 거면 뭐야 이거 빼박 아니야? 어? 아 진짜 둘이 그런 건 아니었잖아. 살짝 웃으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어. 레디 액션! 5까지 가볼래 한번? 이제 나 들어올 때 써먹을 수 있게. 이거 뭐냐? 진아, 어 진아, 우리 진아, 우리 진아. 목걸이를 가지고. 이거 진짜 시킨 거. 진아! 진아! 완전 자다 일어난 애처럼. 어때? 괜찮아? 갑니다. 문을 이게 밖에 문을 끄거나.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쁜 잠옷 입고 왔냐? 나는 그냥 저 홈웨어라고 있었어. 쓰레기 같은 옷 아니고. 야 아니 장난하나. 누구는 인간씨 내 끝이 도래했다 이런 거 입히고. 재밌다. 아 냄새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 진아 오늘 다 됐네. 잘 컸네. 이거 좀만 먹고 빨리 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알았어. 빅 티셔츠 빌리 Big T-shirt Billy. The Big T-shirt Billy. 지금 바꿔.